맞아야지. 작은 모습 안 찍어요. 파악하세요. 끝났는데. 네. 네. 꺼주세요. 아, 왜 웃으시지? 네. 우리 라키 진행하는 거 한번 따라 좀 보죠. 아, 해봐.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아로아 사기 이렇게 우리 위에서 또 뭐 포스터 같은 것도 찍고, 네네네. 많은 걸 찍었는데 사실 시력 없으니까 커진다. 이렇게 하게 됐는데, 네, 여러분들 어떠셨어요? 아, 네, 너무 재밌었고 너무 뜻깊은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친구들하고. 야, 어떠셨어요? 좋아요. 네, 좋아요. 네, 락키하게 진행해서. 이름 뭐지? 이름 뭐야? 윤규신. 와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재밌게 찍었습니다. 네, 고생했어요. 네, 와.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또 팬미팅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무대를 꾸미고 싶나요, 팬미팅? 저는 약간 밴드 같은 것도 도전하고 싶어요. 밴드. 아, 그 밴드를 하면 또 각자 그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건 뭐예요? 그건 뭐 그때가 정해. 그때가 정해. 다 하는 거니까. 네. 아이들은 다 하는 거. 저는 캐스터넷 칠 거거든요. 저는 트라이앵글. 그 큰 무대. 징글벨. 아예 넌 탭배야. 징글벨이 무슨 악기입니까, 형? 그냥 넘어가. 징글벨. 아니, 아무튼 받아줄 수 있죠. 다음 팬미팅 때 저희 아스트로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랑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재밌을 것 같아. 재밌을 것 같아. 징글벨 또 포스터가 촬영이 이렇게 말 끊어. 대학교잖아요. 이런 표시는 막 무슨 표시야? 둘이 다 꺼진 다음에 이제 탈출하는 거. 진짜 뻔하나요? 승은자 스토리. 뻔하나요? 원래 뻔한 거 좋아해, 사람. 오케이. 아무튼 재밌네. 팬미팅이 됐으면 좋겠고. 네.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. 네.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나서 멤버들 한 명씩 보니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또 팬미팅 때 재밌게 놀면서 4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였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미칠 것 같아. 다음 연도가 2020년이지? 2이네. 우리 5년 차이.